안녕하십니까. 백산원입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정말 완연한 봄날씨 같은 그런 공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모주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엄청 바쁘게 이렇게 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기다려주시고 궁금해 하셔서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정말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오래됐는 그런 이제 조금 흔둥이들은 이제 뽑아서 화분에 심고 지금 이제 모주를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종이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어서 겨울같이 꽃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여름 대비해서 꽃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 나무에서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은 이제 뿌리로 가는 영양분을 이제 꽃이 다 이제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로 영양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꽃수를 조금 줄이고 요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꽃님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제라늄 키우실 때 너무 꽃이 많이 달려 있으면은 이제 꽃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여름을 대비해서. 항상 이제 식물은 뿌리가 건강해야지 이렇게 잎도 많이 내어주고 또 영양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게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제 속이 튼튼해야지 또 이제 활력도 생기고 또 모든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흡수되어서 이렇게 많이 또 열매를 맺어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지금부터 여름 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라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여름 분갈이 지금 이제 늦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여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름 분갈이는 가능하면은 조금 적은 화분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달, 10월달 돼서 분갈이할 때는 화분이 좀 커도 이제 과습이 조금 덜 오지만은 저희가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 큰 화분 사용하지 마시고 분갈이 하실 때 조금 작은 화분에 또그 심었던 화분 사용하셔도 되고 밑에 이제 뿌리 많이 엉켜 있는 거 조금 잘라주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꽃을 몇 가지 이제 지금 그 러시아에서 수입했는 이런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 있고 중국에서 수입했는 것도 이제 꽃이 많이 피어서 이제 이렇게 모조존에 이제 심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건 가을에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농장 궁금하게 하다고 전화도 오고 하셔서 제가 요 새로 핀꽃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름달은 이렇게 항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꽃이 변함이 없습니다. 꽃 하형이 뭐 많이 뒤집어진다든지 또 색상이 변한다든지 정말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렇게 무던하게 피어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보름달. 이제 중국 제라늄 왕비입니다. 왕비 정말 꽃인심도 좋고 또 자라는 것도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는데 이제 하나 흠을 있다면은 삽수를 잘안 내줍니다. 엄청 삽수를 이제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모종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약간 흠입니다. 색상이고 꽃이고 화형이고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 품종은 유지 파르지발입니다. 러시아 품종이고 마치 우리 봄에 산에 피어 있는 진달래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그 제라늄 중에서는 좀 색상이 독보적입니다. 유지 파르지발입니다. 이제 얘는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이제 품종입니다. 지금 엄청 프리르감 있고 보륨감도 있게 이렇게 피어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타마지판입니다. 타마지판 정말 색상 이쁘죠? 노엘 고든입니다. 노엘 고든도 정말 화형이 너무 달리아 같이 이렇게 보기에 꽃잎이 두껍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엄청 자람쇠도 순하고 꽃도 잘 날려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노엘 고든입니다. 러시아 품종이고 데너리스입니다. 데너리스 색상 너무 고급진 색상입니다. 정말 명품관에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그 앙고라 스웨터 같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색상 너무 색상 예쁩니다.
파라다이스 애플입니다. 파라다이스 애플도 정말 한미모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꽃이 화형이 다 벌어지기 전에 예쁘죠. 모든 꽃은 다 똑같습니다. 에바에델바이스입니다. 에바에델바이스입니다. 에바에델바이스도 엄청 색상 정말 귀한 색상이고 이렇게 엄청 예쁩니다. 항상 정말 왕꽃불을 하고 있는 라푼젤입니다. 이 러시아 제라늄은 전부 다 이렇게 꽃잎이 두꺼운 그런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 엄청 두껍게 느껴지네요. 저희 백산 무명이 새로 이름 지은 밀크 스트로베리, 얘도 지금 한미모 하고 있습니다. 타 아나스타샤입니다. 타 아나스타샤 엄청 왕꽃풀이고 정말 꽃인심도 좋고 또 삽수도 잘 내주고 잘 자라주고 그런 품종이네요. 파니팔립스카입니다. 파니팔립스카 겨울보다도 지금 색상이 영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나옵니다. 오늘 삽목장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썬번입니다. 썬번 많이 분양해 가셨죠? 썬번 지금 엄청 부드러운 색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라라 딜라이트도 이렇게 쨍한 색깔을 하고 이렇게 꽃 잘 피워줍니다. 엄청 지금 모종 건강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를레종2입니다. 메를레종2 엄청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포트에서 꽃이 잘 달려주네요. 메를레종도 항상 봐도 변함이 없고 예쁩니다. 러시아 제라늄이고 유지 페르세우스입니다. 유지 페르세우스도 꽃인심 엄청 좋고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주는 품종입니다. 지난번에 그 소개시켜 드렸는데 레오나 파툴라입니다. 레오나 파툴라도 정말 한미모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럭셔리 아이템 꽃 이제 피는 그 스타일이나 이렇게 자람새가 꼭 저 지금 마담 뽕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럭셔리 아이템 제가 이렇게 행인분에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마담 뽕빠도 이렇게 모종 엄청 잘 자라 있습니다. 마담 뽕빠도 지금 럭셔리 아이템처럼 이렇게 행인분에서 이렇게 키우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엄청 부드러운 색깔의 포에버입니다. 포에버도 왕꽃볼이고 꽃 잘 피워주고 순하게 잘 자랍니다. 삽목장에서 피어있는 밀크 스트로베리입니다. 백산 무명이입니다. 러시아 제라늄이고 모스트 커스틴입니다. 모스트 커스틴도 정말 예쁘죠. 아까 모주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타 아나스타샤입니다. 타 아나스타샤도 정말 고급진 색상입니다. 러시아 제라늄 다나에입니다. 다나에 정말 화형도 예쁘고 꽃 이렇게 지금 달림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달립니다. 어저께 누가 이제 분양 하나 받아 가셨는데 너무 예쁘다고 오늘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데너리스 꽃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얘도 러시아 품종이고 셀레나 엘자입니다. 얘도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유지 파르지바라고 꽃 색상은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가을에 수입해서 들어와서 조금씩 분양은 나갔지만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 품종들이 이렇게 이제 모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얘들이 이제 모종을 조금 더 키워서 또 2차로 분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디올 이더나이트입니다. 사과도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는 펜시 제라늄이고 아이고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엄청 이뻐하고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런 이제 종류입니다. 유지 공주와 완두콩입니다. 러시아 품종입니다. 프린스 구스타프도 이렇게 꽃 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좀 러시아 품종이고 PF분은 나스타시아입니다. 쨍한 색상입니다. 이제 저희도 맨날 일이 많아서 아이고 저도 여기 와서 일해야 하다가 또딴데 가면 딴데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요 이제 일기가 끝나면은 완연한 봄날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꽃님들 건강하게 이렇게 꽃 구경 많이 다니시고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